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 책 갖고 있죠? 지금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카메라 말고 캐논. 무슨 뜻이냐면 잣대, 기준이라는 말이야. 캐논이, 즉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잣대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기준, 잣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내 기준,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잣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잣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세요.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버린 거야, 예수님을.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 내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앙의 고정관념이 왜 무서운지, 위험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 말씀을 끝나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3절, 5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어? 저 사람 말씀이 너무나 권세가 있다 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저런 능력 갖고 있는 저 집 큰아들 어떻게 된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55절, 56절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아니, 저 집안 식구들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어떻게 저 큰아들 어디 갔다 왔길래 갑자기 능력자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놀랐어,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관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으로.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들의 이런 결과, 57절, 5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을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30대 때 복음의 불을 받고 이게 너무나 뜨거워서 막 전하니까 믿음이 훌륭하신 선배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무 그렇게 가지 말래, 나보고.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누리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너 그렇게 복음 있는 다냐? 천국 갈 것처럼 곧 이 땅에서는 안 살 거냐? 네 가족은 어떡할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히려 세상 편에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나를 가르쳐줬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세상과 신앙과 균형을 맞춰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어려갖고 그게 맞는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말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말씀이 진리인 건 맞아. 근데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말씀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너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세상 살려면 너 자식은 어떻게 교육시킬래?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경험도 진리더라.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경험도 진리더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아니야. 진리는 오직 말씀뿐이야.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잣대와 철학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항상 변해요. 상대적이거든. 진리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인 성경 외에도 내가 인생을 경험해보니, 즉 내 경험 속에도 진리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자꾸. 말씀이 기준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캐논, 잣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런데 왜 다들 내가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할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관과 섞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 또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 그런 분들은 그것이 이제 고착화가 돼서 그때는 아무도 못 말려. 그런 나도 그거 다 경험해봤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그들은 못 말려요. 그런 자가 복음을 배척하는 자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 교회를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안다는 거야. 자기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고정관념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 잣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 교회를 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정말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는 그렇게 어려울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은총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야. 하나님과 붙어있어.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성경은 죄를 뭐라 그러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야.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원래. 그래서 화살을 쏘면 관역으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어. 즉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만 날아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 그런다. 그게 죄야. 그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거는 2차적인 죄고 우리의 원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는 뭐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 내 인생은 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존치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아. 그 자체를 죄라 그런다. 사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보면요,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여러분 인생이.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그런 거야. 죄가 주는 것은 그런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또 인생을 살아보세요. 전혀 즐겁지 않고 정말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런데 조금은 어렵더라도 정말 말씀을 캐논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에 정말 참 평안이 있어. 여러분 경험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화살이 하나님 관역으로 돌아가게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자꾸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팡세라는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팡세에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알 수 없는 쓸쓸함, 외로움은 인간에게 뭐 누구나 있는데 그 공간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 라고 파스칼이 그랬어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 따라해봅시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발에 빛이 비쳐야 이 어둠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대적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것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냐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도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기 경험과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때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경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주관, 요거 주목할 게 아니라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캐논, 기준, 잣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거기 파스칼이 말했듯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거기 평안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십시오. 참 평안이 있는 거죠. 시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상태로 가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삶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